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네, 출연 소감 들어볼까요? 아, 네. 저 미래에서 온 곤충 주식회사 푸디엄의 장현정입니다. 예. 미래에서 온 곤충? 미래에서 곤충이 왔나요? 알겠습니다. 22세기나 이런 데쯤에서 온 것 같은데. 자, 푸디웜을 사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방송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그러니까요. 아, 회사에 대한 소개를 네. 좀 시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주식회사 푸디웜은 네. 곤충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기업입니다. 아~ 네. 먼저 곤충 단백질을 활용해서 네, 네. 곤충 단백질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펫푸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곤충 키토산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상처 치료제나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 펫바이오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온 곤충이라고 아까 자기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 하는데 앞에 실제로 제품들을 몇 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좀 몇 가지 제품들, 주력 제품들이나 이런 거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 푸디웜의 제품들은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반려동물 먹거리 제품들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제품들이 모두 곤충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이 저희 강아지 간식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고양이 간식 제품이고 네, 그리고 파충류와 관상어 제품까지 저희가 예. 네, 다양하게 제품이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사실 뭐 분야가 생소한 분야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강아지 간식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뭐 육류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공 기술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라서 뭐 산고의 고통 정도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고의 고통. 너무 과했나요? 표현이 오늘 과격하네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셨던 카페인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곤충을 활용한다고 하시면 다들 맨 처음에 이제 식용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생기실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료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희 제품이 거부감이 크게 없고 잘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반려동물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품들이 소, 닭, 돼지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육류 제품들인데 네. 근데 그 소, 닭, 돼지의 육류들이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곤충 같은 경우에는 저알러지 제품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화시켜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곤충을 먹이로 하는 그 동물들에게 저희가 먼저 접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파충류, 네, 앵무새나 아니요, 개미할 게 아니고요. 네, 개미할 게 키우시는 분이 아, 맞다. 그러네요. 네, 네, 네. 개미할 게 키우시는 교육 씨가 분. 지금 제가 한번 네. 키워볼까 해요. 개미할 게. 네, 저희 네. 실제로 이제 곤충을 네. 키우시는 곤충을 먹이로 하는 그런 거를 키우시는 앵무새나. 앵무새, 고슴도치, 뭐 햄스터 이런 소형 제품, 소형 동물들한테 먼저 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게 파충류 사료를 저희가 개발하면서 저희 나라에서 좀 더 푸디웜이 인지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파충류 키우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구아나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푸디웜의 이제 대표 제품이 매출을 어느 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강아지랑 고양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이 한 3억 정도 됐었고요. 2019년도 예상 매출에는 저희 지금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배가 성장이 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종철 회장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네네. 이런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전망을 사료용 곤충 시장 네. 네, 뭐 우리 반려시장, 반려동물 시장, 뭐 사료 시장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커지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우리 그 곤충에 대한 거예요. 보통 우리 곤충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뭐 이렇게 먹거나 식용으로 쓰기에는 이제 혐오 식품으로 많이 분류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식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고단백, 굉장히 단백질이 높고 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렸을 때 저는 메뚜기를 잡아먹은 기억이 있는데 있으시죠. 메뚜기 잡아서 네. 구워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네. 그 메뚜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귀뚜라미 같은 그 곤충을 아주 대량 사육해서 양대산맥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고단백 그 여러 가지 식품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곤충들 사육하면서 질병하고 폐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충북에 곤충 종자 보급소라는 게 오픈됐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곤충에 대한 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육 과정에서의 어떤 질병 관리, 그다음에 폐사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가가 나서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이런 어떤 그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곤충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원료들이 의외로 많이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약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늘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펫 식품에 그 우리 저 사육 뭐죠? 그 간식용으로 이런 어떤 사료로도 쓰이고 네.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먹는 음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 진짜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혐오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대체 식량, 우리 식량이 이제 앞으로 부족해지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검토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저 곤충들도 아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뚜라미나 메뚜기도 있지만 또 네. 우리가 모르는 등해 뭐 동해등해라고 하죠. 동해등해 이런 것들도 있고 등해. 굉장히 다양하게 등해. 지금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혐오 식품이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건강에 아주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 산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더구나 여기서 추출되는 소재나 원료들이 요즘 상당히 좋은 그 의약품 소재나 화장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 그 산업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용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 우리 저 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우리 펫 사료나 이런 어떤 수제 고급 간식류 쪽으로 접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소재 쪽에서 많은 어떤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거 막 나타나니까 댕댕이한테 네. 돼지 같은 거 먹이기 좀 그래. 네, 그 대신에 단백질 공급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사실 친환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김종태 회장님의 얘기도 들어봤고 근데 사실 인재 확보나 회사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뭐 더 중요한 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사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회사 네. 규모는 지금 현재 14명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6명이 연구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외 직원들은 마케팅이나 뭐 경영 지원 같은 경우를 도와주고 있고요. 네. 현재 2019년에 저희가 연구소가 충북 오송에 있고 네. 그리고 공장이 진천에 있고 저희가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관리 곤충의 관리 사육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충북 진천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으시네요. 그런데 좀 갑자기 궁금한 것이 대표님들이나 이런 직원분들이 실제로 좀 반려동물을 기르시면서 이런 개발을 하고 계신 건지. 아, 네. 저희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약 20마리 정도 사육하면서 저희 제품, 타사 제품 그리고 또 수입 제품까지 이렇게 비교군을 해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겠네요. 그 친구들은 네.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아, 저희 제품을 먹는 직원들 그 파충류고요. 아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직원화돼서 네. 저희 제품을 파충류도. 먹고 있는 그 파충류들이 조금 더 건강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항 같은 경우 놓고 저희가 관상어 제품도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저희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직원들에게는 저희 제품을 직원가로 직원가로 무료는 아니고 직원가로 무료는 아니고 직원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반응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빠르게 잘 먹더라 네네 먹기 때문에 건강하더라. 잘 먹고 배변은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가장 점이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곤충 산업이 초기 사업이고 다들 이제 다들 적응해 나가는 시기시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사료 농장을 사료를 만들겠다고 곤충 사육 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군청이나 관 같은 데서도 이게 곤충이 축산이냐 아니냐 곤충을 사육 시설을 키우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축산과 환경과 건설과 같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여러 번 실사하신 다음에는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네. 또 지지도 많이 보여주시면서 허가를 내게 되었죠. 또 이제 연달아서 저희가 이제 곤충 키토산을 동물 의약품 소재로 지금 개발 중인데 이 곤충 키토산이 의약품 원료로 아직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선구자로 그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진짜 신분야니까 개척할 때 노하우 같은 게 좀 쌓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의 노하우라면 바로 소통이라고 소통.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를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진청과 같은 기관에게 끊임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농축산식품부에서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료용 곤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2018년도에 농금원에서 저희가 5억 모태 펀드를 투자를 받았고 펀드 투자. 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지난달에는 사료용 곤충에 대한 정의가 새로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했고 그 사육 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점점 사료용 곤충에 대해서 그 범위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푸디웜. 그렇다면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가 좀 지금은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시장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기관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네. 소비자층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층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네. 바로 매니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파충류 시장 같은 경우, 파충류를 키우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전문적으로 사육을 하는 브리더들에게 먼저 저희의 네. 제품이 인정을 받고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더 밑에 소비자들에게 소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사업 분야를 뭐 확장하고 싶으신 분야나 계획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지금은 펫푸드 사업으로서 네.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펫바이오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목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곤충 키토산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후시딘 같은 상비약 같은 걸 지금 저희가 네. 시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이 시제품으로 기존에 저희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저희가 소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곤충 스마트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곤충 스마트팜에 대한 문의와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실제로도 저희 올해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이 곤충 스마트팜 컨설팅과 판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산업의 힘을 좀 이쪽 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가장 좀 중요한 시간 창업 멘토에게 가장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이제 멘토링을 받는 시간인데요. 네네네. 김종태 회장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펫푸드에서 펫바이오 사업으로 진출하다 보니 네. 기존의 푸드테크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네,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확보하면 의약품 제조시설이라든지 뭐 기타 시설을 갖추고 회사 규모나 성격을 좀 업그레이드 네. 하고 싶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이 의약품 허가 이런 네. 쪽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저 곤충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떻게 곤충 사육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가지고 애들 노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 이제는 이제 먹는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단순히 가공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건 이제 푸드테크에 접근하는 거겠죠. 네. 가공을 해서 이거를 뭐 가루로 만들든 말려서 어떻게 하든 뭐 쪄서 어떻게 하든 이런 건 이제 어떤 그 가공에 대한 문제고. 이 가공에 대한 문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얘기할 때는 어떤 성분에 대한 추출, 그 다음에 적용 분야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 놓인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만큼 우리가 추출을 해낸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능 효과 아니면 이런 것들에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앞서야 될 거고 그런 걸 전제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가는 어떤 길목으로 갈 건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일종의 하나의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우선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의외 약품이라는 거는 뭐 의외로 우리가 생산 시설에 대한 어떤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스텝별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어떻든 그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확산하고 매출액을 키우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여져요. 그걸 먼저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소재를 통해서 추출하고 추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향 같은 것도 추출할 때 보면 뭐 허브 같은 거 하면 뭐 한 트럭에서 한 방울 나오는 뭐 이런 추출이 이제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원료로 쓰고 있는 어떤 동해 등에나 아니면 곤충들에서 키토산이 보통은 우리 갑각류에서 나온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동해 등에서도 키토산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이 키토산은 기존의 키토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주 명백하게 좀 분류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게 기존 키토산보다 뭐 좋다, 나중에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야 이거 가지고 의약품에 적용하든 식품에 적용하든 또 우리 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펫푸드 뭐 간식 이런 거에 사료에 적용하든 정해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의 어떤 방향을 정할 때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뭔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그 김태훈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우연찮게 곤충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걸 봐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바이오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과 고를 갖고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있는 기술력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기술에 대한 어떤 장벽도 치면서 그게 먼저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장 대표님께서 뭐 고민 좀 풀리셨는지, 네. 장 실장님이 고민 좀 풀리셨는지. 아,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 또 없으신가요? 다른 건 또 없나요? 아, 그건 네. 후에 따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도 나오셨지만 아, 미래 창업자분들에게 조언을 또 해주시는 입장으로 나오신 거기 때문에 네. 창업을 꿈꾸시는 있어요. 분들에게 좀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소통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창업자분들도 이제 마음을 소비자층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투자자의 마음, 소비자의 마음을 좀 잘 읽는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면 어떻게든 관심법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많이 반매우 누가 기침 소리 내었는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좀 읽어라. 네, 그런 말씀. 노하우가 생긴다면 자기들이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까지는 보통의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조금씩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푸디웜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원하면서 오늘도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푸디웜의 장현종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